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굉장한 곳에 왔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, 여기 보시면요 탕카니카 레이크라고 써 있는데 이곳에 살아가는 탕카니카 호수에 살아가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다. 이 탕카니카 호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고요, 정글의 법칙에서도 나왔던 곳입니다. 여기 주소 노출 해도 된다고 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오시면 됩니다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와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하. 예, 아트칼입니다. 와, 이 아트칼 사장님이신데요. 예. 와, 진짜 많다.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취미 생활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와, 이거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 탕카니카 호수에 있는 어종을 그 종만 하시는 우리 오늘 아트칼님 사육방에 놀러 왔습니다. 네. 와 진짜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네. 우선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아,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그 여기 혹시 탕카니카 호수에 있는 물고기 어종이 대략 몇 종 정도 있을까요? 여기에 제가 정확하게는 네.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내에 들어온 탕카니카 어종들은 제가 대부분 키워봤고요. 여기에 네. 있는 어종은 그래도 한 30종 이상, 한 40종?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. 네. 아, 3, 40종 사이? 네. 그 마리수는 모르시죠? 마리수는 유어들이 워낙 많아서 네. 뭐 전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6, 7천 마리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이벤트가 여러분 오늘은 2탄까지에서 하나하나 속속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물고기 되게 많아요. 지금 여러 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이 친구요. 예. 예, 이 어종은 네. 그 컴프리 만다린이라고 하는데 그 야생에서도 많이 그 채집되지 않아갖고 좀 희귀한 어종이고요.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브리딩이 돼가지고. 아 진짜요? 예,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이 지금 분양에서 많이 퍼져 있어요. 딱 봐도 엄청 고가종일 것 같은데. 예, 지금 현지 야생에서 채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고가종이고요. 야, 이게 입이 이렇게 약간 주둥이라고 하죠? 예. 입 주변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약간 그 아기 공룡 둘리에서 나오는 그 뼈만 있는 예. 좀 많이 닮았네요. 안녕? 안녕? 뭐, 불만 있어? 야, 지금 여기 보면요, 여러분. 오, 이 친구 뭐지? 되게 화려한 발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여기 왼쪽 친구는 제 생각에 같은 종인데 성별이 좀 다른 것 같고 예. 이거 실제로 보면은 약간 프리즘처럼 막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변하는 친구들이거든요. 여기 보이시나요? 애들? 이게 탕카니카 호수라는 곳에 살아가는데 참말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예. 그 혹시 네. 그 정글의 법칙 혹시 탕카니카 호수 나왔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거기서 이제 족장님이나 이게 대원들이 뭐 잡아먹었잖아요. 탕카니카 예. 혹시 그 종도 있어요? 네, 전에는 한 7마리쯤 있었는데 지금 예. 분양이 되고 한 마리가 남아 있는데 한 마리? 어우 진짜 예. 있어요? 저쪽에 있는 우와, 뭐야? 우와 얘네 우와 분양하네. 그 가운데 있는 그 파란 밴드 있는 분이 그 모바라고 하는 개체인데 아 이 친구예요? 예예 예, 그 한번 잡아먹었습니다 한 마리. 아 이 친구구나. 예, 예. 어 근데 얘 찌가난데요 얘는? 사이즈가 지금은 좀 작고 예. 흑놈 같은 경우 다 크면은 수조에서 한 35cm 정도 좀 보시면 되고요. 그 와. 잘 키우신 분은 한 40까지 키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얘도 좀 고가종인 거예요? 얘 같은 경우는 수족관에서 한 이 정도 사이즈면 한 20만, 25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우와, 그 비싼 거 잡았을 때 고급 어종 드신 거네요. 저 그쪽에서 비싼 거 먹었죠. 여기 있는 어종들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. 그 입도 검은 색깔이고 머리는 노란 색깔이고 이 친구는 번식이 되었나 봐요. 엄청 많네요. 얘는 그 컴프리 골드헤드라고 하는 어종이고요. 네네네. 제가 이 어종만 한 10년 이상 브리딩해갖고 발색을 계속 좋은 종만 뽑아갖고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. 아 이거 자연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?
자연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장시켜서 이렇게 키운 개체가 한 제가 봤을 때는 100% 이상은 이 추장 개체가 더 멋있고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아. 아이고. 아이고, 이 꼬물이들. 이거 번식하셨나 보네요. 네, 자연 번식하는 거. 아이고, 귀여워라. 핀이 되게 기네. 와. 이런 친구들도 번식을 이제 소소하게 하시면서, 와, 이거 뭐야, 이거. 얘네는 다 만다린인데. 꼭 번식하신 건가요? 예, 제가 직접 다 번식해서 키워 올린 개체들이. 와, 대박이죠, 여러분들. 지금 탕카니카에 사는 친구들이, 저는 사실 그렇게 호수가 큰지도 몰랐고, 이제 정글의 법칙 이후로 조금씩 알게 된 건데,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있는지 몰랐어요. 그쵸? 우와, 여기, 우와. 어, 저 이거 처음 봐요. 아가들인가요? 예, 걔네들은 새끼들이었고, 지금 번식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지금 여기 엄청나게 움직이는데, 얘는 무슨 종일까요? 얘네는 그, 코리도라스 쪽에 있는 어종이고요. 탕가니카 어종은 아니에요. 와. 카스타투스라는 그 아주 작은 소형 종이에요. 와. 지금 슈림프를 먹어갖고, 배가 좀 빵빵하게 좀 노랗게 돼 있어요. 아, 난황이 아니라? 예, 아침에 슈림프 줘갖고 네, 슈림프 먹고 아 브라인 슈림프 먹는 거구나. 예. 저는 아까 감명받은 게 네. 이거 있잖아요. 물고기도 너무 이쁜데 저거 돌멩이 있잖아요. 네.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이 돌멩이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춤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탕카니카 호수를 약간 재현하신 건가요? 네, 그렇죠. 탕카니카 호수가 이제 바위를 네.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바위 모양을 많이 연출했고요. 아, 딱 우와 얘는 오, 얘는 거의 그 바다에서 약간 열대어 느낌이 나는데요? 예, 얘네는 이랑기라고 하는 어종이고요. 네. 그 트로피 호수 중에서도 꽃이라고 하면 이랑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어종이에요. 오, 이 친구는 진짜 이뻐요. 그러니까 몸 패턴이, 몸 색깔이랑 이제 저기 뭐죠? 지느러미. 등지느러미 예. 색깔이랑 머리 색깔이랑 다른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. 이거 뭐지? 어? 뭐야? 사장님 여기 크레스트 예. 게코 기르시는 건가요? 예, 제가 요즘 또 동화매매에 약간 관심이 있어갖고 크레스트 게코 몇 마리하고 바이코하고 게코 한 두세 종 정도 좀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 근데 여기 되게 깔끔해요, 여러분들. 이게 딱 레이아웃이 똑같고요. 벽에 똥도 없고 이야, 뭔가 이렇게 딱 전문가들은 뭔가 딱 레이아웃이 딱 좋다니까요, 이게. 예. 오, 요것도 어? 이거 어디서 봤는데? 네, 요거는 페트리콜라라고 하는 메기과 어종이에요. 아, 요거 이렇게 항상 뭉쳐다니지 않아요? 네, 얘네들이 군영을 좀 많이 이뤄요. 아, 제가 그 어디 수족관에 갔을 때 얘네 네. 유어들이 되게 많은 걸 봤었거든요? 네, 얘네는 유어는 아니고 거의 이제 성체급 돼갖고 산란 가능한 그런 크기들이거든요. 네, 개체들이 오. 너무 많아서 한 군데 모아놨는데 아무래도 좀 많아야지 좀 보기가 좋아요. 오, 이게 그냥 깨알같이 막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얘 진짜 이쁘다. 예, 얘네도 좀 많이 화려한 렙토소마 중에 하나고요. 네. 알비노에서도 지금 가장 귀한 녀석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. 아, 진짜 귀한 친구인가요, 이거? 예, 예. 그리고 산란을 잘 안 하다가 오늘 어제 보니까 한 마리가 산란했더라고요. 지금 그 앞놈인데, 그 지금 고개를 갸뚱갸뚱 하고 있는데 턱 아래쪽이 살짝 튀어나와 나 있거든요. 아, 얘네 혹시 브리더예요? 마우스 브리더? 예, 얘네 다 마우스 브리더예요. 아, 마우스 브리더가 뭐냐면요. 입 안에다가 알이랑 이런 걸 품어가지고 부화시켜서 이제 치어를 계속 입 안에서 키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방류 사이즈가 되면 이제 입 안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가는 친구들인 건데 여러분들 찾으셨나요? 지금 여기 이제 한 마리 찾았거든요. 와, 여러분들 이게 취미생활로 그냥 이렇게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닌 이렇게 번식까지도 하고 이 친구 생물에 대한 이해를 조금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혹시 그 이게 좀 입에 지금 물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? 혹시? 네, 지금 제가 브리딩을 하고 있는 개체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알 물고 있는 개체들이 여러 마리 있거든요. 네네네. 제가 잠시 후에 그 아이들 잡아서 입에 있는 알을 저기 분리를 해서 에그 텀블러에 돌리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그 지금 당장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? 지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